특이형 지금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그 휴지의 방식 네. 저희가 룰을 세웠기 때문에 SNS에 허세 부리지 않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또 뭐 있었지 이런 거? 뭐 있었지? 의미심장한 발언하지 않기 그런데 네. 자 우리 아, 나중에 나 이분께서 어떤 분이 바로 우리 이분께서 우리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예. 의식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얼마나 의미심장했길래 너무 의미심장했어. 너무너무 의미심장했어. 의미심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의미가 가득 담겨 있었어. 의미가 너무 가득 담겨 이분이십니다 바로 자 박철씨 할 얘기가 없나요? 아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변명로. 변명로. 핑계 넣어. 핑계 넣어.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아, 그럼 뭐라고 하는지. 개인적인 좀 견해에 대해서 좀 들어. 아, 후보주와 예성이 지금 인스타 라이브 하네? 아니지. 우리가 이제, 야, 몇 명 들어왔어? 지금 이게 안 맞아. 지금 만 명 정도 됐을 거야. 확실해. 야, 몇 명 근데 딜레이가 있네. 딜레이가 있어. 야, 왜 1000명 들어왔으면 얘기 못하지, 나도. 아, 지금 벌써 만 명이야. 이게 딜레이가 있어서 빨리빨리 안 올라가. 야, 뭐야, 거울 같아. 자, 만 명 정도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얘기하는 걸로. 자, 다시 얘기하세요. 야, 이씨, 소리를 꺼, 이 새끼야. 우리 목소리가 나가면. 듣고 싶어. 나는 지금 시청하는 사람인데. 네 귓속에 속삭여줄게. 집에 가서 시청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여러분. 제 솔직한 제 심정을 전해드릴 너 그래서 아는 형 나오겠다고? 너 오빠 생각 열심히 우리 아는 형 나가? 끝났어요 너 오빠 생각 끝났어? 빨리 해 얘기해 제가 이거는 솔직히 소리 줄이면 안 되냐? 지금 이쪽 좀 진지해 야 진짜 탄생해야 돼? 해야지 일단은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아 들어보고 우리 멤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너무 많이 갔잖아 그치 신도 항상 예, 들어볼게. 내가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항상 예전부터 제가 무대를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예. 이제 저 새끼 다리 다쳤는데 왜 춤추지? 저 군대 안 가려고 쓴다 아직도 사람들은 제가 군대를 안 간 줄 알아요 뭐 공익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씨 꿀 빤다. 어디에서? 무대에서? 아 그지 그지. 뒤에 나오니까. 아 같은 돈 받고 저 이렇게 조금 나오냐 이거. 아 그지. 근데 아잖아 무대는 돈 별로 안 주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생각을 하고 이제 이제 우리가 또 2년 만에 나와서 이제 막 씨 귀찮은 것 같다. 아니 다 벌써 나왔어요. 아 나왔어. 나왔어. 그 리턴즈 안 봤어? 리턴즈에서 나왔어. 아 리턴즈 보고 있지. 그래서 빛처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분명히 또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할 거란 말이야.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그래가지고 아 이걸 뭔가 한 번은 내 입으로 한번 상황을 얘기를 해야겠다 솔직히 왜냐면 그동안은 어떤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기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번쯤은 그냥 왜냐면 나는 SNS에 이런 관종짓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난 좋아해 근데. 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라스트 관종 아 마지막으로 탈퇴하기 전에 아 예! 민지사에서 민지사미가 SNS를 탈퇴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멤버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 끝났죠. 이제 마지막 아니 그래 마지막 바로 마지막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 두 개 살려 하나 둘 셋 빠 마지막으로 어필을 해야겠다. 그래도 우리가 또 오랫동안 준비했고 그랬는데 내가 혹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야 쟤 또 왜 꿀빠냐 또 팀 왜 저기야 오케이 죽여 살려 자 하나 둘 셋 내가 한번 내 손가락으로 타이핑을 해야겠다 이제 네 손가락으로 탈퇴하면 돼 긴장했어 긴장했어 아니 자 오케이 그럼 팬들한테 물어보자고 네. 탈퇴 씨 야 탈퇴 해봐 내 거 할 줄 알아? 니네 다 니네 아이폰만 쓰잖아 아니야 탈퇴 갤럭시로 탈퇴할 줄 알아? 나 몰라 신동이 다 알아 신동이 다 알지 신동이 알아 탈퇴가 어딨어? 나 처음 봐 탈퇴라는 맞아 로그아웃밖에 없어 거기 없네 내가 찾아봤어 탈퇴라는 거를 설정 아 이 새끼 이런 거 잘한단 말이야 없잖아 설정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야 돼 그 자 잘못했으니까 탈퇴를 아니 여기 또 내가 해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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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성이 너무 안 나는데. 형 컴퓨터 있어? 아니 뭐. 어 그거 그거. 그 다음에 여기서 그거 그 찾는 거 있어. 아니에요 해야 돼요. 여러분 약속입니다. 아니 왜냐면 한 번은 짚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야. 개, 아 로그 아니지? 한 번은 왜냐면 네이버로 한번 얘기를 하고 갔어야 되는 거죠. 아, 고객센터 들어간 다음에 왜냐면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글을 안 쓰면 나나 괜찮을래? 아니 여기다가 잠깐만 이거 찍어봐. 탈퇴? 네이버로 찍어봐. 직접 얘기를 안 하면 뭐 또 억지로 아픈 애 회사에서 시켰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저 새끼 돈의 환장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로 한번 아 탈퇴하는 법을 모르겠어. 얘기를 했어야 돼. 아 어때요? 제 깊은 마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탈퇴하시면 자 희철이 형이 예전에 한번 탈퇴해봤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어, 맞아, 탈퇴해봤잖아. 아 그때는 계정 관리. 어? 그치 계정 관리. 계정 관리. 탈퇴 없어. 계정 삭제. 아! 어! 어! 내 계정을 삭제하는. 어, 리얼 있다고? 계정 삭제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야. 야, 너 아이폰이 네가 갤돌이의 마음을 알아? 자, 이거 다 로그인 하자. 로그인 하자. 내가 이거 완전히 찾아갈 것 같아. 아니, 팬들의 반응은 어때? 탈퇴해야 된다, 안 해? 아, 우선은 내가 봤을 때 우리 팬들은 좋아해. 어? 아니야, 오히려 지금 반반이야. 탈퇴를 하지 말아라. 아니면 약속을 약속을 지켜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 키키키. 근데 생각보다 키키키가 너무 많아. 지금 300. 아니 300 안 돼요. 300만 됐어. 뭐야? 야 수고 자 잘못했으니까. 야 이거 뭐 미란다 버치고. 자 탈퇴. 뭐야 이거? 아 누가 형, 뭐야 이거? 슈퍼 TV에서 이게 유인당당에서 탄 거야 아, 이거. 야 이게 왜? 야, 자 채워. 수갑이 여기서 왜 나와? 자 로그인해. 자 로그인해. 야 이거 열쇠 없는 거야? 야 열쇠 없는 거 아니야? 어 열쇠 있어? 아 열쇠 없잖아. 로그인해. 야 진짜 열쇠 없어? 아니 열릴 거야. 왜 손을 빠지는 거야? 아 그래? 어 홍채인식. 홍채인식, 야 니네 아이폰은 이런 거 없지? 홍채인식 있어? 어, 야 갤럭시는 홍채인식도 있어. 뭐, 곧 있으면 아이폰은 그거 돼. 페이스 아이디. 어, 얼굴 인식. 야 이것도 얼굴 인식 있어 갤럭시도. 진짜? 어. 옛날 애니콜이 이만한 거. 어? 나는 그. 나는 초콜릿 파이. 어. 오, 야, 야. 삐삐. 삭제 된 거 같은데? 됐다고? 에이 거짓말이 많아.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어? 계정 삭제. 뭐야? 계정 삭제. 아 아니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이유. 어, 이유 관. 이유 관종. 관종. 이유 눌러봐. 이유. 이유 관종. 눌러봐. 눌러봐. 여기 있다. 시작할 때 문제가 있음. 아니, 삭제하고 싶은 아니, 내용이 있음. 아니, 너무 자 한 번씩 읽어봐. 자 봐봐. 시작할 때 문제가 있음. 아니야 아니야. 2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개인정보 보호 문제. 아니야. 삭제하고 싶은 내용이 있음. 너무 내용 많고 산만함. 그거 같은데요. 기타. 기타네. 기타 누르면 밑에 의견 쓰는 거야, 뭐. 자, 그럼 피아노 안 나오나? 계속하려면 빌무를 다시 입력해. 아, 잠깐만, 야, 뭐야. 내 기분 잠깐만. 야, 말할 거야. 자, 어디야. 있어? 진짜로? 진짜. 그냥 형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봐, 형. 할 때 해도 돼, 안 해, 아니면 안 하고 싶어. 딱 얘기해봐. 야, 너네 아이돌 법칙 몰라? 우리 13-1은 0?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늦었고. 13-1은 12지. 어, 맞아. 거야? 어. 그. 형, 솔직히 얘기해봐. 그러니까. 솔직히 왜냐면, 네. 내가 한 번쯤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 아니, 그 얘기 말고. 어, 그냥 탈퇴를 하고 싶냐고 하는 거지. 너네 내가 이렇게 또 활동하면, 분명히 다른 또 안 좋은 시선에서는 아픈 애 데리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 형, 난 사실 그런 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왜냐면 내가 중간중간 썼었는데. 야 근데 야 이거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냐? 야 이 새끼들아! 야 범죄자도 이거 모자이크 해줘! 이 새끼들아! 야! 개열받네 이거. 나 중요하면 열쇠가 없어 지금. 열쇠가 없어.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야, 어떻게 생각해요? 야 너 음악 스위치 짜고 봐. 민혁 씨. 역시 또 우리 또 휴즈는 한번 말하면 이제 지키는 지, 아 그쵸 우린 또 약속을 지키잖아.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탈퇴해 아니면 탈퇴하고 다시 만들어. 야 명언 키닌 인스타 탈퇴하면 그 글 내용 못 본 사람들은 또 똑같이 반복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어 동희야 너 똑같다. 자기한테 똑같는데? 어, 자기 왔네? 나도 자기라고 불러야지. 어 자기야 뭐야 진짠 줄 알겠다. 자기 전에 어? 지금 어떤 사람이 불쌍한 우리 오빠 키키키 뒤에 자, 키키키는 뭐야? 팬분들 중에 좀 의견을 줘보세요. 자, 심판
자, 여러분 지금 특이형이 얘기해 줘. 지금 형이 딱 나와. 자, 일단은 우리 많은 팬 여러분들이 반대. 용선이야. 좀 나눠줬는데, 자, 우리 팬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탈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됐어. 근데 팬들 입장으로는 탈퇴하지 말라 그러지. 아니야, 근데 더 열받는 거. 그러니까 그... 나 팬분들이 탈퇴하지 마요 감싸줄 줄 알았는데 반대 반 나온 게 더. 아니요, 재밌다. 지금 어떤 팬이 탈퇴 기억 기억. 탈퇴 고고 아니야? 탈퇴 기억 기억. 탈퇴 렛츠 기 힘 힘 키키키 고고. 마지막으로 휴리의 의견을. 자, 야 진짜 홍보를 해야 하므로 탈퇴를 해야 되는데. 야. 우리 이거 진짜 리얼로 이거 리턴즈에서 한 약속 지키면 이거 진짜 기사도 나가는 거 아니야? 희철아, 너가 진짜로 아 나는 그래도 좀 한 번 더 탈퇴하려고 탈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사과 영상을 좀 보내줘. 어, 야 회시야, 야 우리 회의 회시할 거야. 회시 5분이야 벌써. 지금 가야 돼. 어, 가야 돼, 가야 돼. 뭐야, 뭘 가? 잠깐. 나랑신동이 형, 나랑신동. 어. 빨리 딱 결정해. 아니 국민. 야, 니네도 앞으로. 메시지 담긴 거 남기면 다 우리 이거 하는 거야 진짜 리얼로. 야, 그리고 나 근데 연습 늦었을 때 사과 영상 너 했지? 어. 나도 했어. 그러면은 뭐 해? 그러면 했어. 자, 그러면 일단 엉덩이한테 좀 맞아. 신동이한테 맞아. 신동이한테. 신동이한테. 우선 신동이한테 한 대 맞아야지. 잠깐만, 야 고아는 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이거 아플 거야. 야 진짜. 야, 너. 삐삐삐 욕은 안 돼요. 그래. 자, 다음. 아니 이거 형 이거 너무 셌어. 아니 맞아. 형 용선이 형이 더 세게. 야 용선이 형이 더 세게. 용선이 형 보고 있어? 어 용선이 형이 더 세게 하래. 용선이 형 보고 있어. 똥 살쪘다. 아니 내가 깜짝이야. 나 진짜. 아니 진짜 와. 반론을 하지 마. 반론을 하지 마. 아니 엉덩이 너무 세게 쳐서. 왼쪽 보안이 오른쪽 보안이 옛날에 우리 게임하고 너한테 발청이 맞잖아. 어, 언제? 내가 너한테 발청이 맞잖아. 발 땡겨줄게. 엉덩이 때려 엉덩이. 근데 또 엉덩이? 아 이거 나름 또 이제 파란 색깔 또 치리가 엉덩이가 좋아. 간다? 자 하나 둘 셋. 아! 자, 찰지다. 어! 괜찮아. 나 안에 한 벤치 입고 왔어. 야, 근데 내가 방송에서 나 안에 청바지 입고 왔어. 바지 입고 왔네. 뭐야? 바지 하나, 바지 하나. 아, 하지마. 하지마, 수영복. 나 청바지 입고 왔어. 야, 아니 왜 검정, 추리닝 바지 안에 청바지 입었어. 바로 다음 자, 우리 메이저 형이 다음번에 스매싱으로 한번 부탁드린대요. 진짜 세게 때렸어. 자, 나는 약간 올려치기로. 오케이. 나 약간 올려치기로. 오케이. 하나, 둘. 여기 약간 아래쪽. 여기 힙업을 좀 시켜줘. 아, 형, 힙업을 올려치기. 이렇게 좀 얼마나 말이야. 힙업 시켜줘. 오케이. 힙업으로. 아,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힙업이니까 힙업. 둘. 자, 힙업이. 둘. 아, 존 맞았어, 존 맞았어, 존 맞았어. 너무 비방이야. 비방용을 하지 말자. 아이, 비방은. 야, 그래. 아이. 자, 저 너무. 자, 너무 노골적인, 노골적인 단어는, 저기 너무 노골적인 단어는 좀 참가해주세요. 야, 근데, 여기 너 내 거 잡았어, 안 잡았어? 아니, 너무 노골적인 단어는. 잡았어, 안 잡았어, 이 새끼야. 뭐가 툭 걸렸어. 어? 뭐라고? 뭐가 툭 걸려가지고. 아, 그래? 자. 괜찮아요? 손 괜찮아요? 넌 때리지 마. 방울 큰 것 같아. 야, 마지막이야? 가장 어색해. 예술이 있어. 자, 일단 어떻게, 이게 룰이니까. 야, 인천대첩이 이건 관중들. 야, 근데 룰이 너무 세게 때렸어. 자, 근데 멤버가 힙업 됐어. 야, 우리가 진짜. 잡았대. 살짝 잡은 게 아니야? 야, 그럼 나는 힙업 너무 되면 좀 내려줄까? 알겠어. 내려줘. 너무 올라갔어. 내려줘. 야, 여기가 좀 올라. 근데. 아니, 다리가 길어, 다리가 길어. 자, 이게 좀 눌러줄까? 살짝 내려서 자세가 내려서 살짝 고양이가 내려서 자
나 이렇게 딱 정석으로 이렇게. 와 씨. 야, 아기 이렇게 주사 맞기 전에 주사 맞기 전에 엉덩이를 지금 마사지. 괜찮아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추구리가 된 거야? 괜찮아요? 마사지 주사 들어갑니다. 자. 자, 마지막. 마지막. 근데 예상이 형 손이 작은 편이라서 많이 안 아파. 진짜 잘해. 배 아파. 끝나고 화장실 가요. 아, 근데 얘 맞으면서 이제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 팬들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어. 팬분들은 다 와서 한 대씩 때려주세요.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야, 어떻게 하게 해? 나 이제 정확하게 가운데로. 가운데 꼬리뼈지, 꼬리뼈지. 살 있는 쪽이 나, 살 있는 쪽. 가운데 쪽은 뭐가 걸릴래? 그게 있으니까. 자, 갑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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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탈퇴는 안 하는 거야? 탈퇴는 안 하는 거야. 사과, 그럼 사과. 야, 뭐 사과, 이씨. 야! 탈퇴하고 말지, 지금. 야, 이씨, 지금. 야, 사람을, 씨. 수갑을 채워놓고. 야, 엉덩이를 때리고. 야! 씨 고안을 만들고 이게 고안 진짜 아파.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자, 그럼 탈 때는 한번 봐주는 걸로. 탈 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봐요. 야, 씨 범죄자들보다 더 심하게 말했네. 아, 씨 이게 뭐야? 자, 피부과. 아니야. 야, 얼굴 빨개진 거야.